안녕하세요, 갈티입니다. 앞에 보이는 게뭐 총각무일까요? 무슨 무일까요, 여러분? 바로 김장무입니다. 김장무. 김장무인데 꼬라지가 왜 이러냐고 물으시겠죠? 이거는 제가 뭐 방치농을 해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겠네요. 일단은 무를 파종하고 나서 한 열흘 정도 되면 열흘 정도 돼 갖고 한요 정도 됐죠. 그때도 뭐 상추도 뭐 흩어뿌리기 해서 새싹들은 대부분 솎아서 먹잖아요. 먹거나 버리잖아요. 근데 제가 솎아내지를 못했습니다. 한 열흘 정도 지나서 솎아내고 또 1차적으로 솎아내고 또한달 정도 됐을 때 조금 더 굵어졌을 때 김치, 김장무라고 해서 꼭 김장만 하는 게 아니고 요만해졌을 때 깍두기도 많이 담잖아요. 그리고 2차적으로 뭐한달 정도 지났을 때 솎아내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솎아내기를 전혀 해주지 못해서 요 모양 요 꼴입니다. 이거를 가져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참 고민이 되네요. 그래도 제가 땅을 고르고 퇴비를 넣고 이렇게 파종까지 해갖고 이렇게 나온 거라서 버리지는 못하고 일단은 어머니의 감정을 받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것이 다 폐기물이 될지 아니면 그나마 뭐 김치로 탈바꿈 할지 어머니 판단에 맡겨야 될것 같고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솎아내기가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솎아내기를 못해준 내가 참 그렇습니다. 농사를 지으면 참 부지런해야 될것 같아요. 아무리 뭐 자급자족 다른 데 판매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놔둬버리니까 이거는 뭐 시래기로서도 좀 먹기도 애매하고, 무로 먹기도 애매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약을 제가 한 번도 안 쳤거든요. 약을 칠 이유도 없고, 약칠 시간도 없고, 약도 안 치고, 그리고 뭐, 중간중간에 이렇게, 어떤 분들은 요소하고 복합비료를 많이 뿌려주는데, 저는 그 화학비료를 좀 가급적이면 안 뿌려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계속 뿌려주면, 말 그대로, 매년 해가 거듭할 때마다 계속 뿌려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작물이 안 크는 그런 땅이 되어버리거든요. 제 땅이 그렇게 되는 걸 조금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농사를 짓다 보면 처음에 대부분 그래요. 처음에 땅을 사잖아요. 땅을 구입해서 농사를 지으면 잘 돼요. 퇴비를 뿌리고 이래갖고 첫 해나 둘째 해까지는 잘 돼요. 근데 3년, 4년이 지나면서 염류집작이라서 땅이 완전 죽어가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게 단적으로 보여주면 그냥 무슨 모종이든 씨를 뿌리면 파종을 해서 그럼 발화도 잘안 되고요. 발화가 설령 되더라도 중간중간 온갖 병이 다 와서 죽습니다. 그게 바로 땅이 죽어간다는 소리예요. 그게 가장 큰 원인은 우리나라 기후상 뭐 산성비가 많이 내리는 것도 있지만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하늘에서 하는 거니까. 화학비료를 최소화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땅이 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렇게 앞에 유기물 멀칭을 많이 해놨잖아요. 유기물 멀칭을 하고 그 위에다가 미생물 EM도 많이 뿌려주고 이런 상황입니다. 땅을 살리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모든 농사의 기본은 땅심이에요, 땅심. 유효토심이라고 들어보았을 겁니다. 작물이 이렇게 작물이 있으면 무가 있으면 이렇게 뿌리가 내리잖아요. 뿌리가 내려갈 수 있는 땅. 그거를 유효토심이라고 뭐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유효토심이 얕다고 하면 얘들이 뿌리를 깊이 못 내려요. 그렇다 보면 깊이 못 내리면 작고 역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 상에 뭐 유효토심에 관련된 영상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그 영상을 보고 많이 배우는데요. 처음에는 저도 관행농을 하면서, 아이, 저 심, 그냥 갈면 돼, 갈아갖고 하면 더 부드러운데, 이런 생각을 하지만, 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말들이 계속 귀에 맴돕니다. 유효토심의 중요성, 유기물의 중요성, 미생물의 중요성, EM의 중요성, 땅심의 중요성, 뭐, 그런 게 계속 제 머릿속에 맴돌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농부들이
굉장히 공부 열심히 하시는 거 아시죠? 저는 전문적인 농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농사를 짓는 분들 정말 연구도 많이 하시고요. 공부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분들 옛날에는 조금 좀 천하게 봤잖아요, 솔직히. 근데 요즘은 제가 봤을 때는 대단한 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얻은 지식을 또 공유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저 같은 초보한테는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다 갈렸습니다. 요거는 그나마 김치로 활용해볼까 하는 것이고, 요거는 그냥 닭하고 꽁 주려고 이렇게 분리를 해놨습니다. 일단은 닭장에 한번 가볼까요? 꽁 사육장 들리기 전에 기러기 사육장에 들렀습니다. 기러기 사육장에 무시래기를 좀 넣어줬더니 굉장히 잘 먹네요. 얘들아, 오랜만에 구독자님한테 인사도 좀 해라. 너무 오랜만이지. 요놈이 수컷인데요. 요거요. 제가 들어오면 경계를 합니다. 나머지 녀석들은 참 열심히 잘 먹고 있죠. 다시 꽁 사육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일단 한번 줘볼까요? 먹나 안 먹나? 역시나 제가 들어오니까 난리죠, 난리. 닭은 저렇게까지 반응을 안 하는데 꽁은 여전히 야생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난립니다. 그나마 첫 식사를 하시는 분은 머스컵이 오리십니다. 닭들은 주니까 굉장히 잘 먹던데 얘네들은 아직까지 제가 들어오니까 경계를 해서 잘 먹지를 않는 것 같네요. 까투리가 서서히 다가오네요. 맛을 보면 먹을 텐데. 청둥오리만 좋아서 난리네요. 역시 오리과들은 잡식성이다 보니까 잘 먹어요. 에헤이, 꽁은 별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계속 지켜보니까, 원래 사람도 그렇잖아요. 밥 먹는데 쳐다보면 신경이 쓰여서 밥을 못 먹듯이, 제가 있으니까 밥을 안 먹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좀 편안하게 밥 먹으라고 저는 빠져줘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무를 수확을 했는데 엉망이네요. 일단은 그래도 듣기나마 솎아내기를 했으니까 남아있는 조금 굵은 것들은 한달 정도 더 키워서, 그래도 한뼘 정도 되는 크기로 키워서 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즐겁고 힘찬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갈티였습니다.